귀엽습니다. 요렇게 뒤에. 이 눈가 주름 요런 부분들. 아트 토이의 느낌? 약간 그 예술 작품 느낌? 난 최근에 봤던 애 중에 진짜 얘 제일 화려해요. 빨간색과 노란색과 파란색의 이 조화가. 네. 아, 너무 좋은데요? 너무 이쁜데 어떡하죠, 이거? 뭐 어떡해요. 또 사셔야 돼요. 네, 삼촌들다니 반갑습니다. 오늘도 핫토이 마블을 네, 3종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디게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오, 짧고 굵게. 아, 예, 자주 와가지고. 항상 감사드리고. 네. 토르 러브 앤 썬더에 나왔던 피규어들입니다. 사실 토르 러브 앤 썬더가 그렇게 호평은 받지 못했습니다. 사실 악평을 받았죠. 피규어는 과연 어떨까요? 아... 네, 그래서 피규어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주인공인 토르가 있고요, 그 다음에 발키리 있고요, 그 다음에 빌런입니다. 뭐 크리스찬 베일 형님이 또 이렇게 연기를 해서 또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던. 사실 이 영화는 크리스찬 베일 형님이 좀 많이 사실 살려주셨어요. 그나마도. 그나마. 네, 그나마. 네. 지금 가격대 조금 설명드리면 뭐 발키리는 30만원대 중반대, 고르도 30만원 중반 조금 넘습니다. 한 만원 더 비쌌던 것 같아요. 얘는 중반 조금 아래. 그리고 이 친구도 디럭스는 이제 40만원 초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네. 뭐 박스 아트는 세 개가 너무 예쁘게 잘 됐고, 영화의 포스터의 느낌을 잘 살렸어요. 또 고르는 약간 흑백이에요. 뒷모습도 느낌을 다르게 했어요, 그죠? 자, 일단 뭐부터 해볼까요? 발키리가 피규어화된 게 또 처음이다 보니까. 맞아요. 요거 먼저 전 열어보고 싶습니다. 그러시죠? 네. 네. 박스 디자인 팀도 힘들 거예요. 네. 뭐야? 우와, 이런 거 처음 봤다. 플라스틱 속지도 또 이렇게 저 처음 본 것 같습니다. 시그니처 로고가 새겨져 있는. 괜찮네. 네. 아, 킹 발키리야? 아스가르드 왕이라고 했잖아. 그러니까 킹 발키리네. 아, 킹이 됐네요, 드디어. 테사 톰슨의 얼굴이 또 얼만큼 싱크로율이 좋을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. 와, 사실 수트는 저는 너무 만족스럽기는 합니다. 예. 오,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 나와가지고. 팔 쉐입이 너무 예쁘잖아요. 아주 얇은 팔임에도 불구하고 이 굴곡을 다 줬어요. 요런데 근육, 팔꿈치 진짜 보이세요? 네. 난 이게 자꾸 보이네. 이 근육 자체에 대한 것들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줬고, 조금 이제 아쉽다고 생각되는 거는 이제 어깨 라인이 좀 어깨 라인 많이 보이네. 단차가 좀 심하게 보이네. 예쁘게 타투까지도 그대로 다 돼 있고. 야, 뒷머리 이렇게 기니까 확실히 뒷모습도 되게 예쁘네요. 지금 보시면 뒷머리도 이 뭉탱이가 아니에요. 다 따로따로예요 지금. 너무 리얼해서 조형모가 맞나 싶을 정도로. 핫토이 조형모 이 정도까지 왔나.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줬네요. 너무 이쁜데 어떡하죠, 이거? 뭐 어떡해요. 또 사셔야 돼요. 큰일 났네, 이거. 역시나, 네, 시그니처 육각 스탠드 들어가 있습니다. 단검들 두 개 다리에 꽂을 수 있는 것 같아요, 그죠? 네, 칼집이 있습니다. 네. 빼죽해요. 조심해야 됩니다. 네. 본인이 쓰는 메인 칼도 이렇게 있는데, 칼집도 있어요. 난 이런 걸 원래 좋아하거든요. 이거 그럼 어떻게 찾지? 설마 자석? 자석 맞습니다. 요 허벅지다! 허벅지 있다! 와! 허벅지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끈에 있어요, 끈에. 아, 끈에. 이거 보시면 미세하게 끈에. 보여요, 여기? 야, 근데 생각보다 그러면 이게 무거울 것 같은데. 이게 되나? 좀 약하네요. 그냥 톡 빠져요, 그냥.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네. 자석이 그렇게 작다 치면 칼까지 꽂았을 때에 과연 이 자력이 견딜까? 이게 궁금합니다. 나만은 됩니다. 견디긴 합니다만 네. 좀 불안불안합니다. 네. 잠깐만 있어봐. 망토가 네. 와이어가 기존과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. 보통 우리 이 망토가 이렇게 끝에 들어가 있잖아요. 이렇게 네. 들어가 있거나. 얘 지금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. 세 개가 들어가 있네요. 슈퍼히어로 랜딩 포즈처럼 되어 있는데 망토가 이렇게 날리는 네. 그런 스틸샷도 있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이 파츠들이 조금 더 들었는데요. 손목 팔찌라고 생각하시면 이걸 손목에 쓰는 팔찌. 네. 영화상에서 나왔었던 그 스피커가 이렇게 수류탄처럼 생겼는데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이거 있습니다. 제우스의 썬더볼트인데 이펙트 파츠가 따로 빠지네, 이렇게 분리가. 나중에는 발키리가 쓰잖아요, 또 이거는. 네. 그리고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게 아, 그거. 코르크입니다. 근데 여기 보니까 좀 자석이 있어요. 당하고 나서 네. 얘는 원래 안 죽잖아요. 얼굴만 있으면 되거든. 그래서 얼굴을 얘가 여기다 붙이고 싸워. 여기 위에다 붙이면 되나 봐요. 귀엽습니다. 요렇게 뒤에. 자, 그러면 다음에 고르볼게요. 네. 참, 이 크리스찬 베일 형님이 사실 이 DC에서는 뭐 레전드 배트맨인데 네. 여기에 그냥 일회성 소모 빌런으로 나와서 너무 아깝습니다. 야, 이거 봐. 이게 통일됐어. 멋있어. 그러니까, 이거 봐봐요. 시커멓게 돼가지고. 멋있다, 이것도.
근데 왜 이 고르 역할을 맡았는지 아시죠? 왜 그래요? 히어로 영화에는 이제 좀 출연하지 않으려고 하셨대요. 근데 아들이 엄청 졸랐대요. 그래서 결국은 이제 출연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자, 일단은 고르 한번 보여드릴게요. 딱 보면은 이게 마블 피규어 같은 느낌이 안 들고 그냥 얘만 딱 봤을 때 아트 토이의 느낌? 약간 그 예술 작품 느낌? 이 눈가 주름 이런 부분들, 그다음에 이 헤어의 헤드의 스카들 너무 좋아요. 여기 실핏줄 올라온 거 보세요. 맞아요. 그리고 손 파츠도 꽤나 더 많이 들었습니다. 얘는 4쌍이 추가가 됩니다. 고르 자체는 블랙 앤 화이트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요. 발이 이렇게 맨발로 나와 있는 피규어들은 참 저는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. 역시나 이 친구는 팔꿈치 단차는 조금 보인다라는 거. 그리고 네크로소드가 들어있는데 저는 하나만 들었는 줄 알았는데 두 개네요. 부러진 게 또 들어가 있구나. 데미지 버전이 또 하나 있습니다. 본인이 모시는 그 신한테 배신을 당하고 아 그랬어요? 어? 보긴 봤잖아요. 보긴 봤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. 네크로소드의 힘으로 갓킬러 대신을 죽이는데 거기에 이제 지령이 바이프로스트를 이용해서 어딜 가야 돼요. 그래서 토르한테 이제 이걸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. 그 스톤브레이커가 또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스톤브레이커는 라이트가 들어옵니다. 파란색 느낌의 불이 들어옵니다. 이렇게 고르의 목걸이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저 갑자기 궁금해서 지금 다리도 한번 볼래. 아 다리는 지금 보이는 하체 관절에도 스카드는 다 넣어줬습니다. 자 여러분 이제 주인공 토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기존 박스들보다 조금 옆으로 넓습니다. 당연히 디럭스 버전이어서 그런 거고요. 사실 이 수트를 뭔가 노리고 만든 건 아니에요. 그 제인 포스터가 그 마이티 토르로 나왔을 때 꿀리기 싫어서 옷을 만약에 만들어요 본인이. 그 수트 되겠습니다. 열어보겠습니다. 아뭐 아크리에이터가 나왔습니다. 나 진짜 이런 거 너무 아크리에이터예요? 깜짝이야. 아, 삼각형이라. 자 디럭스 버전에 있는 파츠가 추가가 3개인데요 그거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고 일단은 본체 먼저 보여드릴게요. 얘 진짜 수트가 진짜 예쁘네. 얘 미쳤는데요 지금? 일단은 헤드 자체는 뭐 조금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얘가 이제 상처가 이렇게 크게 생기는 모습들 요게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조금 다른 점은 이제 더듬이가 뒤로 이렇게 좀 정리가 돼 있어요. 머리카락이 역시나 같은 이렇게 육각 스탠드긴 한데 높은 애로 들어가 있습니다. 얘들은 뭐 손, 팔, 가슴 이런 데에 다 붙는 이런 친구들. 그래서 꽤나 많은 이펙트 파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아, 근데 이펙트 파츠 보시면서 지금 완전 못 느꼈어요? 이게 기존 토론은 안 그렇거든요. 이거 그냥 투명 클리어지. 그러세요. 메탈릭 도색이 들어갔어요. 약간 메탈릭 도색이. 아까 말씀드렸던 왜 뭐 4, 5만원 플러스에서 디럭스로 가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. 우리가 좋아했던 와 그래 이거 이 황금색 투구가 들어가 있는 이 근데 되게 멋있는 게 여기 날개가 뒤쪽에도 뒤쪽에도 있구나. 있어요. 영화에서도 못 보던 디테일이에요. 이렇게만 바뀌는 게 아니고 원래 얘가 민소매를 좋아하긴 하지만 금색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바꿨을 때의 색깔이 실버로 바뀌더라고요. 아주 미묘하게 바뀌었어요. 네, 근데 그 파츠까지 넣어줍니다. 그러니까 약간 변신 전 변신 후 두 가지 버전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디럭스입니다. 디럭스 버전에는 눈도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. 이렇게 낄 수 있게. 어, 쏙 들어가나요? 네. 마지직. 네, 마지직 하는 느낌까지. 나 천둥의 신이야 하면서. 맞아. 이런 네, 느낌. 지금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상시예요. 전원이. 우와. 눈은 건전지구나. 그리고 스톤브레이커도 건전지. 자 그러면 요거 파츠 네. 교환 한번 해볼게요. 네. 요즘 뭐 파츠 교환하시는 동안에 요 스톤브레이커 두 개 보여드리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. 네. 요게 고르 거, 요게 토르 거. 야, 같은 르시네. 어디 최신입니까? 발키리 할 때 있었던 요 썬더볼트인데 썬더볼트가 더 깁니다. 요것도 재밌게 만들었네요. 이렇게 분리가 되게 만들어 놓고 또 요렇게 합체를 시킬 수 있게 해놨어요. 실제 영화상에서는 요게 그냥 완전 황금색 느낌인데 요게 약간 클리어 파츠로 표현해줬네요. 물론 기술을 쓸 때는 조금 빛나긴 하는데 그죠? 손 파츠는 추가로 세 쌍이 더 들어가 있네요. 와 씨 너무 멋있죠? 너무 멋있는데? 자 일단은 그러면 여기 라이트 한번 켜볼게요. 끝났다 끝났어. 불 한번 꺼볼까요? 요 정도만 꺼줘도 와 광량이 꽤나 좋습니다. 멋지네. 이게 불을 안 켰어도 멋있었는데 키니까 진짜 진수네 진수. 와
난 최근에 봤던 애 중에 진짜 얘 제일 화려해요. 빨간색과 노란색과 파란색의 이 조화가 네. 아, 너무 좋은데요?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광상님과 함께 토르 러브 앤 썬더에 나왔던 주역 네, 3인방을 핫토이 12인치 피규어로 한번 보드려봤습니다. 뭐 마블의 그 뽕과는 별개로 피규어에 대한 퀄리티는 좋아지고 있고 뭐 감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충족시켜주는 그런 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새 제품을 열 때마다 뭔가 변화되고 업그레이드된 그런 것들 느껴지면서 그게 만족감으로 확 오니까 계속 기분이 좋습니다. 가격이 오르는데 퀄리티도 올라야죠. 그렇죠. 네. 거기에 완다도 그랬고 아, 네. 뭐 닥터 스트레인지 뭐 데드 스트레인지 최근에 그 블랙 아담까지 뭔가 그냥 왜 영화를 안 봐도 피규어를 모으는지 알 정도로 그런 묘한 또 그 기분 좋음이 있습니다. 실물 피규어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후니버셜 스튜디오 네, 오셔가지고 실물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즐거웠습니다. 불러주셔가지고 아 제가 온다 그랬지만 또 강사님 채널도 요즘에 또 활발하게 계속해서 스트리밍 많이 하시니까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